네, 안녕하십니까. 호이팁입니다. 오늘은 수전 교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했거든요. 거의 목 스타일로. 네, 이쁘죠? 골든데. 한번 설치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싱크대 밑에 보면, 이렇게, 여기 선 있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찬물 나오는 선이고요. 요걸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은 여기 빨간색이라고 돼 있거든요. 표시가 돼 있는데 요것도 풀어오고 요건 뜨거운 물 나오는데 예, 총 선이 4개인데 여기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발로 밟으면 물 나오는 그 장치인데요. 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은 안할 예정인데 만약에 이 자동 장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두개 중에 나머지 두 개는 이쪽에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무게추거든요. 요걸 달아놔야 바닥에서 3분의 1 지점에다 이렇게 끼워 놓으면은 물 트는 거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거 장치거든요. 그리고 작업하기 전에는 요 밸브를 잠궈줘야 돼요. 예, 반드시 요거 먼저 잠그고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물이 안 나오니까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주문하면은 이게 파란색, 빨간색,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물, 뜨거운 물, 그리고 총선이 4개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머지 두 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문하면 이렇게 장착 다 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거 선은 여기에다 딱 끼면 돼요. 나머지 두 개는. 그럼 요거는 수동으로 사용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끼워갖고. 아까 자동으로 하실 분은 요거를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죠? 네,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데 이쪽 밑에 그 상판 아래쪽이거든요. 요걸 먼저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수전이 빠지거든요. 네,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좀 작동이 잘안 돼요.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이쪽으로 좀 오지가 않아. 이것도 이렇게 당기면은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네, 요거 밸브 물안 나오게 두개다 잠갔고요. 그다음에 이거 찬물 요걸로 해서 한번 풀러 볼게요. 네, 두개다 풀렀거든요. 예. 네. 이렇게 두개다 풀렀어요. 여기 빨간색 풀른 거, 여기 파란색 풀른 거. 이게 이 안에 이물 같은 거 떨어지니까 뭐 행주 같은 거 받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위쪽 이제 싱크대 상판하고 한번 본체 분리해 볼게요. 지금 싱크대 상판 수전 풀르다가 이게 250mm짜리거든요. 몽키 스패너가. 근데 이게 작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 사무실 가서 좀큰 걸로 빌려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기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풀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관리실에서 지금 빌려오는 길이거든요. 이게 길이도 짧고 넓어서 이런 게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육각으로 된저 쇠뭉치 같은 거 보이시죠? 저걸 풀어야 하거든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몽키 스패너 입이 넓고 그다음 작은 거 길이 그거를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풀렀습니다. 드디어 역시 캠핑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장비빨입니다. 이게 풀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걸 이제 싱크대에서 분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 무게추 이렇게 딱 풀려면 제끼면 이제 벌어지거든요. 예, 무게추 빼고. 네,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싱크대 상판하고 예, 잠겨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선이 4개죠. 빨간색, 파란색, 그
다음에 긴 거, 좀 짧은 거 선 두 개예요. 네. 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커서 이 밸브가 여기 커서 여기서 안 빠져요. 세톱으로 잘랐습니다. 다 풀렀으니까 한번 빼볼게요, 수자. 아,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힘드네, 힘들어. 네, 드디어 분리시켰습니다. 아, 진짜 오래 걸립니다. 네, 거위목 수전 드디어 입성합니다. 네, 구멍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거든요. 네, 밑에 장착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밸브 아까 뺐던 거 다시 끼우면 돼요. 여기 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는 빨간색 붙어 있는 거, 빨간색. 네. 그리고 뭐 이 파란 거는 또 여기 파란 거에다 끼면 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선 두 개가 남거든요. 이렇게 긴 거하고 여기 짧은 거 여기다 딱 끼우면 돼요. 그리고 이 밸브 잠글 때 스패너로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긴 이런 게 들어있네요. 네, 육각형으로 돼갖고 여기다 끼운 다음에 잠글 때 이걸로 잠그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걸려 있겠죠. 네. 나중에 풀을 있으면 또 이걸로 풀르고 뺀 다음에 이렇게 빼면 되니까. 네, 이건 좀 편리하네요. 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저기 무게추. 네, 3분의 1 지점. 네, 저렇게 해야 당겼다가 놓으면 들어가거든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쁘죠? 와, 이 주방 분위기가 완전 살아납니다. 한번 틀어볼게요. 장금열 씨 한번 틀어보세요. 네, 저렇게 누르면 또 바뀌고. 네, 다시 틀어보세요. 그 선 당겨보세요. 당겨보세요. 빼세요. 빼세요. 빼보세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놓으면 쏙. 진짜 예쁩니다. 와이프가 네, 금세 골드로 샀습니다. 오리 거위목 와이프가 좋아하겠네요. 여러분도 이 영상 보고 한번 참고하세요. 좀 힘드네요. 근데 대만족입니다. 안녕.